자, 내가 지금 마음 챙기면 황님입니다. 135쪽 재밌습니다. 자, 그러세요. 자, 어제 이렇게 또 몇 분이 달라드는 분이 있습니다. 자, 마음 챙김의 황립이 아니고 마음 챙김의 토대라고 해야 되지 않냐. 중국에서 이미 처로 옮기지 않느냐. 그렇죠? 처가 황립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중국에서 사념처로 옮겼고, 그러면 사띠 바타나니까, 사띠 바타나로 옮기면 바타나는 토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의 토대로 해야 되지 않냐. 왜 중국말로는 사념처라고 적어놓고 한글로는 마음챙김의 황립이라고 옮겼냐. 일어나!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 밑에 내가 지금 마음챙김, 왜 내가 지금 마음챙김의 황립이라고 옮겼는지 그 밑에 딱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사띠 바타나잖아요. 그죠? 그 135쪽 밑에 보시죠. 그죠? 자, 마음챙김의 황립을 옮긴 사띠 바타나의 바타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어라 스타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우빠 스타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저 바타나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어라 루트가 그 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우빠 스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바타나니까 브라스타로 보는 게 훨씬 나한테 보이죠? 그죠? 우빠미기 우음이 들어간대. 그죠? 우음이 지금 생일대로 해놨습니다. 그죠?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걸로 보이는데,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최고 권위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경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그죠? 만년에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사티 바타나 이거를 우빠스타로 분해해서 설명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먼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빠스타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확립입니다. 확립되고 브라스타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사띠 바타나 되는 거죠. 너무 좀 전문적인 이야기에서 좀 그렇긴 한데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정설이 뭡니까? 사띠 우빠스타로 하나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를 넣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가 합성되니까 우음이 사라졌다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빨리, 이런 것 지금 그렇습니다. 예? 됐죠, 그죠? 이가 우, 모음이 두 개가 겹치면은 주로 뒤에 보는 거는 생략돼 버립니다. 자, 이 우가 생략되면 사띠, 바타, 예? 됐죠? 쓰는 거예요. 사띠, 바타나 맞죠? 그죠? 예? 무슨 말을 했죠, 그죠? 자, 브라스타로 이해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사띠하고, 바타나입니다. 됐죠? 요거는 바타나고, 요거는 바타나입니다. 그런데, 경의 설명을 보면은, 경에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우빠타나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처 다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쪽으로 해놨고요. 자, 그, 135쪽 잘 밑입니다. 자, 사띠와 합성되면서, 자, 우빠타나는 사띠와 합성되면서 처음절 우가 생략된 걸로 했다. 해놨죠? 네. 그죠? 자, 위반의 띠까는 그렇지만 전자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젤, 그건 경에서 나타나면은, 그걸 따라야 된다. 경은 뭐로 나타납니까? 빠리무캄 사띠임 우빠타페토와 우빠가 나오죠?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사띠임 우빠타페토와 나옵니다. 우빠로 해석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청정도론에도 뭡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청정도론은 뭡니까? 경에 대한 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챙김의 토대로 옮기지 않고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옮겼습니다. 자, 빨리어나 우리 특히 뭐 초기 불교 이쪽에 관계된 스님들은 그죠? 이런 출처를 아는 분들은 거의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새 몇몇 분들이 빨리어를 쭉 조금, 이런 좀, 꼴대 대세는요. 빨리는 조금 만드는 뭡니까? 조금 만드는 거죠? 사띠 바타나. 사띠 바타나로 해석하면 좋겠죠? 그죠? 그렇죠? 오, 우를 왜 넣냐, 없는 거를. 그죠? 없는 거를 왜 넣겠어요? 정이 나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초보자와, 초보자가 안 되고, 예, 초보자가 아니고, 초심자와, 그죠?
경험이 좀 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요, 마음 챙김의 토대로, 그러니까, 우리, 요, 이바우니티카에서는, 요, 바타나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는 뭡니까? 경험이 부채님의, 그죠? 그 설명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옮겼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걸 쭉 해놨고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 챙김은, 뭐, 이제 할 이야기가 많다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또 요새 뭡니까? 한국에서 뭡니까? 사띠를, 뭐, 우리는 마음 챙김으로, 제가 뭐 마음 챙김 전수사잖아요. 아직도 일부 멀쩡한, 저 일부 멀쩡한 자들을 합니다. 왜?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분위기입니다. 뭡니까? 알아차림으로 합니다. 알아차림은 원어에 사띠에는 안다는 의미가 절대로 없습니다. 기억한다는 의미지. 됐죠, 그죠? 근데 사띠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겁니까? 사띠, 뭐, 삼바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정령, 정지로 옮기거든요. 우리가 저 실제로 마음 챙김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요, 삼바잖아를 알아차림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띠를 무대포로 있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차림을 중시한다고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 네. 이거는, 그런 게 뭡니까? 근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요새 미얀마 사회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오민 사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다더라고. 그 나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뭡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들어보니까 그 스님이 26살 때 죽었다 그러더라고. 미얀마로 보면 몇 개 끼거든요. 26대 죽었다는 말은 아비담마를 공부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 스님은 아비담마에 관심도 없고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해가 다 됐어요. 이해가 다 돼버렸어요, 이제. 됐지요? 예. 네. 그죠? 알아차림은,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요. 알아차림은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아차림이야말로 반대 지혜자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개발하는 수행은, 이거는 그죠? 우리 대인청에도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알아차림 수행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하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 거 알겠죠, 그죠? 그죠? 사띠, 삼빠자나 나올 때, 삼빠자나를 알아차림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띠, 삼빠자나는 도체에 나옵니다. 우리 대인체에서 계속 나오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요 삼빠자나가, 요게 삼, 그, 뿌라, 이건 저도고요. 루트가 전야입니다. 이게 뭡니까? 투노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삼바자나를 우리는 뭡니까? 초급전 용매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옮깁니다. 바르게 알아차림을 강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섞어 이해하는 거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수행도 안 해본 놈이, 에? 맨날 입을 떠들고 있는 놈이 지가 뭐 알아차림 수행을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난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죠?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이거를, 그걸 옮기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분명히, 뭐, 사회가 아니라, 부처님만 일하실 것 같고요. 사회가 할배는 별거 아니지, 사실은, 그죠? 사회가 할배로 와도 당신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고, 또 뭡니까? 세림으로 옮기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못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는 불교에서 큰 수행의 전문 용어거든요. 그럼 세김 해갖고 전문, 바른 세김. 그죠? 저는 조금, 그 시기 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근데 이건 저는 그분이 자유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뭐죠? 마음 챙김하면 종교의 뜻만 있기 때문에, 그죠? 미차 사티도 있다. 그릇된 사티도 있다. 그럼 그때는 그릇된 세임을 했는데. 예,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비담마 앞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죠? 사띠에는 뭡니까? 잘못된 사띠는 없다 했죠? 그게 뭡니까? 정통, 상자부 불교 정통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띠는 항상 뭡니까? 유익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도 마음 챙김이라는 강조하는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왜 사띠를 마음 챙김을 오느냐? 여덟 가지로 제가 우리 초기 연구원에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 세계 어디 내놔도, 예, 예, 좀 자부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사띠를 그렇게 여덟 가지로 했잖아요. 분명히 정리해서 한 사람은
여기까지 그죠? 여러분 그 끝날 때 다 이렇게 하기 첫 시간부터 제가 고난을 치고 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세계 제일이라고 그죠? 한국 제일 그 뭐 의미가 있어요? 맞죠? 세계 제일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제일이라고 그죠? 와 이제 양경 박사 닮았는 것 같다 그죠? 이제는 네, 재밌다고 한 소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왜 네 가지입니까? 네 가지는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으로 해체해서 21가지 명상 주제로 해체를 해서 그 중에 하나에 지속적으로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은 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 네 가지가 신수신법이죠, 그죠? 중국에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몸뚱이, 그죠? 느낌, 마음, 법으로 해체해서, 그 다 해체하면 21가지 됩니다. 몸에는 14가지, 느낌은 하나, 마음은 하나, 법은 5가지. 그렇게 해서 이 중에 하나의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마음 챙김을 네 가지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네 가지 바른 노력이죠. 그죠?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25번에서는 뭡니까? 자, 악한 것과 유익한 것 됐습니다. 자, 아비라미타 상가에서 아누르타 스님은 해로운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구살라라는 거 빠빠까라 했습니다. 빠빠는 뭡니까? 우리가 해로운 것보다 더 나쁜 것. 그래서 저는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해로운 것보다 악한 게 더 나쁘죠, 그죠? 예, 그래서 주로 경에서는 악구사라로 나오는데, 그죠? 우리 아누르타 스님께서는 여기 빠빠까로 나오죠, 그죠? 원에 보면 그 25번 내에서, 그죠? 뒤에서, 원에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빠빠까 하면 나오죠? 예, 요게 악한 거 이 말입니다. 우리 빠빠 하면 좀 사악하다 할 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의 두 가지. 이미 일어난 악한 것을 버리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노력,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는 노력,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정장시키는 노력,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가지 성취 수단은 열기 정진 마음 검정입니다. 138쪽입니다. 앞에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는 뭡니까? 지배라 해서 나쁜 것을 지배도 할 수 있으니까 혼합된 법주에 넣고요. 이제 그 다음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 보리분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죠? 그 성취 수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취 수단은 보리분법에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9쪽,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139쪽입니다. 여기서 성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성취되는 고귀하거나 출세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고귀하다는 것은 새끼 무식을 이야기하고 출세관은 뭡니까? 우리 도와 과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취하는 주요한 수단을 성취수단이라 한다. 이 네 가지는 앞에서 지배와 일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떤 목적이든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는 지배가 되지만 이 넷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적용할 때 성취 수단이 된다. 그래서 지배는 혼합된 번주에 속하지만 이 여의족은 여기죠. 네 가지 성취 수단 즉 여의족은 깨달음을 편에 있는 것들 즉 보리문법에 속한 됐습니다. 이 성취 수단은 당연히 세관법에도 출세관법에도 다 적용된다. 우리한테 적용될 때는 세관법이고 그죠? 깨달은 분한테 적용될 때는 출세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섯 가지 기능입니다. 다섯 가지 기능은 신정진 염정해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게 뭡니까? 수행에서, 그죠?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 토대가 되죠, 그죠? 그렇죠? 해탈 열반을 신뢰하려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믿음? 불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정진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정진은 또 앞에 네 가지 나왔죠, 그죠? 불성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성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럼 마음 챙김도 앞에 네 가지로 정리됐죠? 신수, 신법에 대한 마음 챙김. 그럼 삼매는 뭡니까? 삼매도 역시 하면 네 가지로 정리되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본삼매를 얘기하고요. 통찰제의 힘은 어떻게 통찰제입니까? 역시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사승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고승제, 직승제, 멸승제, 도승제에 대한 지혜. 이미 경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설을 그런 것을 하고 141쪽에 보면은 뭡니까? 청경도론에서 뭐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141쪽에서 보면은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제의 균등함, 삼매와 정전의 균등함으로 균등함이 핵심입니다. 됐죠?
이 다섯 가지, 그죠? 기능을 평등하게, 균등하게, 좋게,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그립니까? 그죠? 네 개, 다섯 개, 그죠? 자, 신, 정진, 염, 정, 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음 챙김을 이렇게 가운데 두시면 되죠? 딱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 제일 뒤에 나옵니다. 마음 챙김은 아무리 강해도 됩니다. 됐죠? 정확하게 마음 챙긴다는 것은, 이건 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가운데 갈수록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믿음과 통찰지, 믿음과 지혜는 뭡니까? 균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지혜의 뒷받침을 못 받으면 믿음은 어디로 합니까? 지혜가 없이 믿는 것을 우리는 뭘 합니까? 모르고 믿으니까 미신이죠. 맞죠? 뭐가 미신입니까? 미신입니다. 믿음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신은 반드시 뭐로? 미신입니다.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뭡니까?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 그러죠. 맞죠? 그죠? 맹목적적으로 막 무조건 막 믿습니다 합니다. 맹신으로 끝나면 또 좀 사회 문제가 되긴 되는데 막 괜찮습니다. 맹신은 어디로 갑니까? 예? 으아! 하면 뭡니까? 예. 광란하죠, 그죠? 광신도, 어머, 그죠? 불교는 광신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된 불교를 믿어도 광신도는 안 됩니다. 불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런 불교 그죠 지혜의 힘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렇죠. 광신입니다, 광신, 그죠? 야, 부처님 정확한 처방을 하십니다. 왜? 지혜가 특별한 것은.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믿음이 없고 지혜가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교활해집니다. 그죠? 맞죠? 그죠? 예, 그러면 뭡니까? 아주, 그죠? 냉소적이 되고, 그죠? 사회를, 그죠? 아주 좁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죠? 믿음. 아,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종교 일신교를 하는 데서 그들이죠. 그들이 절대 저한테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보다 부처님에 대한, 그죠? 믿음이 난 백배천배 강하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지혜만 있고, 그죠? 믿음이 없는 지혜는 이게 뭡니까? 예, 말 그대로 있잖아요. 교환하는데 치우쳐가고 청정도는 좀 되는 곳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예. 우리 약을 먹고 생긴 병은 고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제 영혼이 구제불능된 말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데 빠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과 지혜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좋아하는데 좋은 말씀이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정진과 삼매. 이것도 좋아하는 거죠? 정진만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 삼면은 없습니다. 정진만 쓰면 됩니까? 와! 누굽니까? 맞죠? 제가 이제 수행도 안 하고 삼면 안 닦는 게 뭡니까? 쟤를 덜뜨가 갖고, 그죠? 저 혼자 잘 갖고, 그죠? 앞에서, 그죠? 예? 선임 되고 장사을 했고, 부끄러워도 모르고, 그죠? 막! 덜뜨 나면 막 죽 까고, 그죠? 예? 큰 선도 다 까고, 그냥 미얀마 선임까지 까고, 막. 와, 아이고야, 그죠? 그렇죠? 정진만 있고, 뭡니까? 삼면가 없으면은, 왕 들려버립니다. 맞죠? 이제 정진이 없고 이제 삼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앉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죠? 아, 스님들 좋은 게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정진과 우리 그 삼매는 이게 균등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조합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책임은 중간에서 아무리 강해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마음 책임은 뭡니까? 돌기 앞으로 하면 뭡니까? 그죠? 일종의 그 중간에서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 하면 뭡니까? 해탈 열반을 향해서 뭡니까? 이 다섯 가지 기능이 와 갑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좌로워야 됩니다. 내 얘기가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한진의 칠각지는 어떻게 됩니다? 칠각지는 마음 챙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앞에 있죠? 염, 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삼이다. 칠각지는 마음 챙김이 제일 앞에 있고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세 개씩입니다. 그 뒤에 칠학지가 몇 개 있는 마음처럼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염입니다. 마음 챙기고요. 염, 택법이죠, 그죠? 정진이죠? 경안이죠? 그 다음 뭡니까? 아, 염, 택법, 정, 아, 희열입니다. 죄송합니다. 희열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경안, 예, 정, 삽니다. 자, 이래 보면 택법, 정진, 희열은 뭡니까?
이건 뭡니까? 분발하는 요소죠? 그죠? 태꼬라는 지혜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지는 분발하는 겁니다. 희열도 뭡니까? 분발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경화는 뭡니까? 말 그대로 고해지고 깔아놓는 게 편안한 거죠? 삼매도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사 뭡니까? 이 평온도. 그렇죠. 그죠? 중립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세 가지는 분발하는 요소죠. 그렇죠? 태법 정진 희열은 분발하는 요소고, 경안 정상은 뭡니까? 이거는, 예, 제어하는 요소라 하면 되겠죠. 여기 그런 겁니다. 자, 뭐가 핵심이 돼서, 마음 챙김이 제일 앞에 서갖고, 여기서 뭡니까? 태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균등하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발과 제어를 잘 해서 뭡니까? 해탈려보는 이건 꼭 뭐가 같습니까? 자동차 운전하고, 자동차 같죠? 그죠? 그죠? 그럼 마음 챙기면 뭡니까? 운전수죠? 그죠? 마음 챙기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외로워 가버립니다. 아까 그랬죠? 마음 챙기면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 힌두교 참나를 찾았으면, 그죠? 그래 합니다. 그렇게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운전수와 같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해탈열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해서 갑니다. 자, 운전대만 아무리 잘 웃으면 뭡니까? 못 갑니다. 뭘 해야 됩니까? 분발을 해야죠. 뭡니까? 액셀레이터를 왕왕 발라야죠. 그죠? 왕왕왕왕. 와, 뭐 신난다. 막. 단숨에 막. 그죠? 화끈하게 막. 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발백중 사고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옆에 누가 끼어든다든지, 잘못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게 뭘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발라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브레이크만 꽉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적당히 조화롭게 밟아줘야 되겠죠? 요건 딱 맞습니다. 그죠? 맞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뭡니까? 대장입니다. 그죠? 돌기가 푸르륵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죠? 전차 부대가 뭡니까? 왕 갑니다. 그죠? 그죠? 너무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죠. 여기 나팔 부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러면 뭡니까? 아, 너무 빠르구나. 그죠? 그래서,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건 요래 됩니다. 부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청중도론에서도, 이런 뭡니까? 우리 못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할 때는. 이 오근과 칠각지를 잘 이해해서, 그죠? 이걸 이해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실제로 수행할 때, 혹은 실제 삶에서 이거를 뭡니까? 조화롭게, 뭡니까? 지혜롭게, 이런, 재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마음 챙김 중간에 서서 앞장서가는 믿음과 정진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걸 해야 되고요. 이건 뭡니까? 우리 삼매와 통찰제가 뭡니까?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조화롭게 가는 거고, 지각계에서는 뭡니까? 마음 챙김이 제일 앞장서고 뭡니까? 태극 정진 이거는 분발하는 요소, 액셀레이터 같고요. 경안 정사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면 서울 불광사로 와야죠. 그죠? 불광. 얼마나 멋있어요. 불광이야말로. 그렇죠. 깨달음의 경지. 맞죠? 불광사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기는 뭐, 수수요 오는, 그죠? SRT 저거 타고 오면 되죠. 저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그거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7 보름 다 됐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그죠? 이제 그래서 다섯 가지 기능. 그 다섯 가지 기능은 또 다섯 가지, 기능은 그것도 말씀드린 능력은 힘이 있죠, 그죠? 그죠? 왜 능력이 힘이 있느냐?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예, 대한항공?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야 되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41쪽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기서 특별히 믿음과 통찰제의 균등함, 뭡니까? 삼매와 정진의 균등함을 구한다. 믿음이 강하고 통찰제가 약한 자는 미신이 된다. 됐죠? 부따보 사생님은 너무나 뭡니까? 고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신, 광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뭡니까? 이 시대의 주석을 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신은 맹신, 광신으로 갑니다. 맞죠? 그죠? 예. 이 정도는 뭐 주를 다루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교관한 쪽으로 치우신다. 자, 약으로 인해 생긴 병처럼 치료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 모두 균등함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 했고요. 삼매는 깨름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제 삼매가 하고 정진이 약한 자는 깨름에 약해진다. 정진은 들뜸으로 치우기 때문에, 정진 들뜸하면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한 사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균등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49번 보니까 맨 밑에 나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의 요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보니까 142쪽에 자, 7가지입니다. 자, 위반과 이게 다 나타납니다. 7가지 깨달음 구성으로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여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뭡니까? 청정도를 해보면 인용을 안 했으면 여기서는 청정도로에서는 분발과 절제, 아니, 저는 제어라 했는데요. 제가 이거 절제라고 적어놨습니다. 분발과 절제. 됐죠? 그죠? 택법 정진 희열은 분발하는 요소고요. 경한 정사는 절제하는 요소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분발과 절제를 조화롭게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덟 가지 도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팔정도입니다. 그죠? 자, 팔정도는,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 팔정도로 할 때는, 우리 37보름법이 나오고, 그냥 도의 구성 요소 할 때는 12가지로 해서 혼합된 도에서 나왔지, 그죠? 왜냐면, 우리 뭐, 잘못된 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12가지는 우리 그죠? 혼합된 도에서 나오고, 여기서 팔정도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145쪽 설명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마음챙김을 확립은 오직 하나의 마음챙김을 뜻한다. 그렇지만 대상에 따라서 신수신법 네 가지로 나눴다. 네 가지 바른 노림은 바른 정진을 뜻한다. 그래서 뭡니까? 자, 선법에, 불선법에 관계되는 걸 해서 네 가지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래서 146쪽입니다. 그래서 쭉 해보면 14가지 법은 고유승기를 따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37보류분법은 고유승기로 보면은 14가지로 줄어듭니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7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것은 바른 사유와 희열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출생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세간적인 마음에서는 적절하게 6가지 청정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면은 깨달음을 실현하면은 37보류분법이 뭡니까? 함께 일어난다. 자,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바른 사유와 희열은 뭡니까?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바른 사유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과 같은 내용입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제 2선, 3선, 4선에서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이 없지요? 그리고 없는 거 경우는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럼 희열은 뭡니까? 우리죠? 뭡니까? 우리 그죠? 심사, 희열학정이잖아요? 제 3선부터 뭡니까? 제 4선 이상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147쪽 제일 아래에 설명해 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148쪽에서 도표로 그렇게 정리를 내놨습니다. 여기 6가지 청정은 뭐겠어요? 우리, 청정도론에 나오는 7청정 중에서 뭡니까? 예, 뭡니까? 저 뒤에 보면은 우리가 뭡니까? 5청정 있잖아요, 그죠? 예, 7청정 가운데서 맨 마지막이 직연청정이죠. 그죠? 네, 직연청정은 어떻게 됩니까? 직연청정은 출생한 도를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세간청인 청정에 속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청정도를 할 때 우리 여기서 다 했어요. 이거 또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구장 있잖아요. 마지막 구장이 또 청정도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마타와 윗바상나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6청정이니 7청정이니 5청정이니 하는 것은 제 9장 윗바상의 길라잡이 할 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